자, 구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. 세상을 리드하는 분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구도를 잡으십니다. 이 자녀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별이 될 거라는 것을, 요즘 말로 스타가 될 거라는 것을 가슴속에 품고 구도를 잡으십시오. 자, 지금 낮에 뜬 별입니다. 자, 이별 구도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딱 세우십시오. 그럼 한눈에 장차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. 제일 먼저 여러분 1번, 분명한 목표를 심어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목표가 서서면 거기에 걸맞는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. 앞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구도가 잡혀야 제대로 맞춤식 서비스를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자신의 습관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습관을 관리하게 해도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. 이게 습관 통제고. 그 다음에 가슴 사이즈를 오늘날 맞게 열린 마음으로 외부와 관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. 이 외부의 관계는 사상, 종교, 이데올로기 모든 게 포함돼. 이게 열린 마음이 되도록 안내하겠다는 구도를 딱 잡으시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내는 힘을 길러줘야 돼. 이걸 추진력이라 그러고 정신력이다, 체력이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차근차근 구도를 잡아서 뒷바라지를 하셔야 합니다.